자, 백영찬 팀장님의 시간입니다. 하우머니, 오늘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거예요? 예, 그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재테크 계획, 새해 계획들 이제 싸우고 계실 텐데요. 네, 계획 세우시기 전에 바뀌어지는 제도와 어떤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숙지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제 세제 부분하고 금융 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아무래도 달라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에 관련돼서 변화가 좀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 신용 관리를 더더욱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대한민국 직장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뭐 3개에서 4장 정도는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를 다들 이렇게 많이들 갖고 계신데 너무 많이 그 발급이 되면서 남용까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이제 카드 발급에 대한 좀 제한이 좀 깐깐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이 생겼죠? 예, 신용 등급별로 이제 제한이 좀 생긴 건데요. 그 다시 말해서 올해 신용 등급 6등급 이상이고 만 20세 이상이어야만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도 신용카드 발급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월 가처분 소득의 그 50만 원 이상이 넘으면 이제 발급은 가능하지만 그 발급 한도가 좀 제한이 좀 많이 있습니다. 7등급 이하는 월그 가처분 소득의 200까지만, 2배까지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5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3배까지만 가입 한도가 허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네, 같습니다. 아무래도 카드 남용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경책이 생긴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런 제도는요, 뭐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카드 가입자들의 이 문턱이 좀 높아졌다 할수 있겠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인 피해는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험 쪽은 소비자들의 권한이 더 강화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요번에 이제 보험 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화가 된건 사실입니다. 요즘 경기도 어려워지면서 이제 보험료 부담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가입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보험이 이제 실손 의료비 보험인데 이 실손 의료비 보험이 이제 월 1만 원대로 아주 저렴하게 단독 상품으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실손 의료보험 가입하시려고 하면 이제 종합형 상품에 특약 형태로 끼어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최소 뭐제 나이 정도 되면은 한번 10만 원 이상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는 그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에 끼어서 가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월 1만 원서부터 뭐 많게는 2만 원까지 보험료가 내려간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상대비 이제 의료비 지출이 이제 적다고 한 부분이 이제 자기 부담금 여태까지 이제 10% 자기가 내고 나머지 90%에 대해서 보험사로부터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20%까지 자기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효과가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10%형, 20%형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께서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실속 있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자동차 보험에도 변화가 있다고 하죠? 네, 자동차는 뭐 누구나 다 타시니까 관심들을 갖고 계실 만한 건데요. 네. 여태까지 자동차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할인이 적용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1년 미만의 단기 가입자일지라도 무사고 운전자라고 하시면 보험료 혜택이 할인 혜택에 크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심지어는 그 6개월 가입 기간이 6개월만 넘으면 1년 그 보험료의 절반까지도 할인 혜택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들이라면 여기서부터 좀 챙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자동차 그 취득세 감면 얘기도 들리는데 이게 누구나 감면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뭐 변화라기보다는 뭐 사실 기존에 이제 자녀가 셋 이상이셨던 이제 다자녀 가구 세대에 자동차 그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요. 최대 그 14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제도였다가 이것이 지난해 말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5년까지 연장이 더 됐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녀를 3명 네. 정도는 꼭 낳아야 될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올해부터는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더 늘어난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다 금융 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으실 네. 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예. 금융종합과세가 이제 원래 이제 누진세로 이제 예. 적용되는 그 과세책입니다. 그래서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게 돼서
최고 세율 이제 38%까지 매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세금을 내시게 되게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종합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세금을 매기는 과세 대상 금액이 있는데 이게 4천만 원이 넘어가야 됐어야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바뀌어지는 제도에서는 2천만 원까지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에 이제 과표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 2천만 원까지 낮아지게 되는데 예. 예를 들면 이제 8천만 원 연봉자가 금융소득이 4천만 원 있으시다라고 하면 네. 세금을 990만 원을 내셨는데 예. 앞으로는 200만 원을 더 내셔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시게 그렇군요.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많으시고 또 금융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 부담이 한층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도 엄청 늘겠네요. 자, 그렇다면 2013년도 재테크 전략, 이거 나가는 것도 성인데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 많이 하고 또 많은 예. 주변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2013년은 뭐 아무래도 재테크의 암흑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벌어드는 것보다 나가는 거, 세는 거를 막는 전략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테크라고 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매체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재형저축 같은 비과세 상품이나 뭐 국고채무 같은 재테크 수단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좋다는 이야기는 참 많이 듣는데 사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먼저 재형저축이 뭔지 주책이야, 진짜. 구체적으로 예. 말씀을 네.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재형저축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재형저축이 사실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뜬 상품이 아니라 과거에 좀 있었던 상품입니다. 그래서 1976년에 섭전 이제 도입돼서 시작된 이제 상품인데 말 그대로 저축 상품입니다. 다만 그 저축 상품에 여러 가지 혜택을 줬었죠. 예를 들어서 가입하셨던 분들한테 청약 우선권도 주셨고 또 비과세 혜택도 줬었고 예. 그랬던 이제 그 비과세 상품이 이제 시절을 지나서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예. 1995년 폐지된 이후로 이제 잠잠해졌다가 18년 만에 이제 부활하게 됐고요. 이제 재형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뭐 펀드 형태든 예금 형태든 다 가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시면서 좀 제도가 좀 바뀌었는데요. 네. 분기별 3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가 있고요. 7년 이상 유지를 하셔야만 비과세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 되는 기간도 10년까지 납입 기간 10년 동안까지만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재형저축이라는 게 아무래도 수익률이 이자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의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선택의 고민들이 좀 생기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적금이나 보험 형태를 요즘 가입하는 추세가 좀 있으니까 적절하게 고민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수익률 좋고 비과세도 되는 뭐 그런 상품은 없나요? 항상 그런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지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물론 있겠죠.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소득공제형 장기 펀드가 이제 그런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소득공제형 장기 펀드. 예, 절세와 이제 목돈 마련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펀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장기 투자를 하실 경우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겁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 주게 되는데요. 모두 가입 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길어야 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사업자가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여기 소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말고는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다른 기준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예, 그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형 장기펀드 상품 모두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시기까지 가입하시는 게 먼저니까 일단 또 시절 놓쳐가지고 가입 못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우머니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